네, 3월 18일 금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혼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국면인 거죠?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악재가 부각되는 것도 없고요. 네. 지난 이틀 동안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강하게 좀 반등을 맞아요. 좀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약간 숨고르기 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주말을 앞둔 약간 경계 심리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 좀 신경이 좀 쓰이는 게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쟁 그 자체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오늘 또 새벽에 국제 유가가 또 8% 넘게 또 급등을 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또 다시 상회를 했거든요. 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또 곡물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과 관련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이 휴전 협상이 좀 진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휴전의 협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이제 공식적으로 좀 포기를 하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나토 가입을 이제 철회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크림반도하고 저희 돈바스 지역을 약간 이제 좀 내주는 듯한 뉘앙스는 있어요. 다만 이제 영토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어느 정도 또 협상이 좀 되느냐에 따라서 휴전 협상이 이제 또 곧 나올 수도 모르겠다. 나올지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정학적 우려가 또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공급 측면의 충격이 이제 어느 정도 또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다시 조금 누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특히 제가 어저께도 이제 코스닥 차트를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910포인트 때 이제 저항을 여유있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일단은 현재 지금 양봉을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추세 전환이 좀 되고 나면 1차적으로는 930, 95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지금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중장기적으로 930, 950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월 달 끝나기 전에 930, 95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의 시간이 왔다. 맞아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영민아 투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놨던 종목들이 지금 막 하나씩 하나씩 다 급등 랠리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성장 섹터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요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어찌 보면 전쟁 피해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최근 시장 조정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이 빠졌었던 업종들이잖아요. 네. 근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올해 상당히 좀 좋다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아직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뭐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좀 묵직하게 여러분들이 좀 시간과의 싸움에서 좀 느긋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좀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로봇.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추총장에서 이제 나온 이슈들. 맞아요. 로봇 사업에 이제 투자를 이미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로봇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 어찌 보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도 또 삼성전자가 눈독을 좀 들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장되면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결국은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4차 산업이기도 하면서 융복합 산업이잖아요. 이런 쪽에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정책 수혜주들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디지털 신경제 그 다음에 이제 AI 융복합 산업들을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어제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상방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면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를 못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혹시나 무료 방송 놓치신 분들은 제가 녹화 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꼭 무료 방송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제 우리의 시간이 왔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과대 낙폭 섹터에 있었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NFT 관련 종목들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할 기회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정책 수혜주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또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 순서로 나오는 법이니까요. 네. 마지막 순서로 저희 원샷 원킬 종목 공개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YJM게임즈부터 리뷰해 볼 텐데요. 목표가 3,000원 터치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2월 말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이고이 뿌려놨던 종목들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딱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어제도 사실 YJM게임즈가 한 10% 정도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 무려 15% 급등이 나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3,000원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2,500원 정도 근처까지 한번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마 요 조정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저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슈팅이 들어오면서 오늘 3,120원까지 이제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한 15% 정도 지금 수익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YJM 게임즈도 결국은 이 게임 업종 중에서도 AR 게임 이제 VR 게임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저께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이 되게 강했던 게 네. 미국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국내 이슈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어저께 이제 덱스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위즈빅 스튜디오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 오늘도 지금 15만 주가 넘게 지금 위즈빅 스튜디오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메타버스라든지 VFX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사실은 셀바스 AI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장중에 1,650원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어저께 11,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드렸었는데 뭐 다음 주 중에라도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의 지금 25%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서서히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들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제가 리뷰해드리는 종목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공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 서킷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반등의 시동을 걸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승 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코리아 서킷도 소개해드린 지 거의 뭐 한 2주가 넘어갔던 종목이에요. 이 네.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 조정 과정에서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여러분들께 빠져있는 지금 자리가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매수가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대덕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다시 한번 뛰어넘었어요. 네.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상당히 지금 거래 자체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애플카 수혜주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이제 이 사우디에 애플이 이제 애플카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들 생산하는 공장 무려 11조 원 투자해가지고 공장 설립한다라는 거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FCPGA, 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 종목들이 이제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반도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기판 관련된 종목은 하나 편입을 해놓고 나머지 뭐 소재나 장비 종목들을 추가하는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리아 서킷은 일단 36,000원 정도 내외를 중기 목표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반도체 종목들 담을까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판 쪽은 꼭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 문자 사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 사연은요. 한국 카본입니다. 네. 10만 50원에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 주들 올라갈 때 이제 같이 조금 바닥에서 강하게 좀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만 원에서 한
30% 정도 이제 강하게 슈팅이 좀 한번 들어왔었는데 조정을 쭉 받고 나서 지금 11,000원 자리에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장기 이제 하단 라인을 좀 잡아보면 요 라인이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히려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당연히 보유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는 12,500원, 13,000원 뭐 그 정도의 자리로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10만 50원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니라 만 50원이었다는 네. 점 정정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오늘 정책 수혜주 오늘 준비하셨다고 네. 했는데 어떤 종목? 최근에는 제가 이제 주로 정책 수혜주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정책 수혜주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좀 길게 보고 디지털 신경제 성장. 말 그대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좀 맞물려서 시장 트렌드에도 좀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이면서도 정책적인 수혜까지 좀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가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일단 15,900원 현재가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8% 9% 가까이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원체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도 너무너무 싸다. 솔직히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데 주가가 이 정도밖에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전혀 없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만 놓고 보면 뭐 가격이 조금 급등을 한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지금도 여전히 추세 하단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기업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주가가 움직인 종목 중에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회사를 여러분들이 원래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로봇 수혜주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이제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나무가는 이 TOF 모듈,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모듈이거든요. 이 TOF 모듈을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의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가 실제로 이 종목이 원래는 삼성전자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그냥 로봇, 외형적으로 로봇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대한민국이 이제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어야 된다. 이제 IT 기술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뒤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예전에 후보가 그 코딩 교육을 공교육에 편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이제 좀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 중첩되는 그 기능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과학기술 교육부 이게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부처를 지금 출범을 한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그만큼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융복합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도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이스트 소프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1993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이 회사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알집 네. 보안 프로그램 알집 아시죠? 네. 그걸 개발하는 회사가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원래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회사에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화면이 정말 똑같이 우리 변상웅 앵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AI 앵커예요. 그래요? 버추얼 휴먼이거든요. 이걸 바로 이스트 소프트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가상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가상 피팅룸을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안경을 쓰는 게 이제 실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버추얼 휴먼이 내가 안경을 착용한 모습을 가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걸 인터넷 쇼핑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안경은 보통 안경점에 직접 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상 피팅룸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써본 것처럼 한번 착용감을 느껴보고 온라인에서 바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는
안경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제 소비 제품목들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기술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스트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융복합 산업, 이커머스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지금 복합 산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작년에 이 회사는 보통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다 적자거나 안 좋아요. 근데 작년에 이 회사는 실적까지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아주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은 기업이고 각종 정책 수혜에다가 보안 그리고 버추얼 휴먼,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융복합 산업을 같이 이제 겸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저기 최고가 근처에서 2만 원 정도 부근에서 1차 목표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보다 조금 높게 좀 타이트하게 14,0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이 자리 깨지면 그냥 손절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될 수 있는 이스트소프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